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성분들이 불공평하다고 할 거야. 화장을 해놔서. 그리고 예쁜 사람들이 진짜 이쁘면서 다들 성격이 좋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다이 간다의 노신혜입니다. 오늘은요, 연세 봄내과 이서희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불공평한 세상을 만들고 계신 우리 이서희 원장님인데요. 자, 오늘도 이제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 오늘은 고혈압 이야기예요. 고혈압이라면 절대 피해야 될 식품이 있다면 이런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혈압에요. 식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자, 고혈압 환자가 꼭 지켜야 될 식습관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우리가 혈압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가족력, 생활습관, 뭐 식습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가족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거쳐야 될 수 있는 게 식습관이랑 생활습관입니다. 따라서 식습관 자체가 혈압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에 좋은 음식을 한 가지로 정리하자면 소금, 당, 칼로리, 지방을 줄이고 채소, 통곡식의 섭취 비율을 늘린다입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꼭 지켜야 할 식습관 다섯 가지를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음식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신다면 혈압도 낮아지고 또 그 혈압이 낮아지면서 이제 약의 복용량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저염식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하루 6g으로 제한하는 경우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짜게 먹게 되면 이제 혈액의 부피가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혈관 압력 증가로 혈압 상승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맛있는 거, 지방이랑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튀긴 음식, 빵, 뭐 오징어 같은 이제 콜레스테롤 함량이 되게 높은 음식들은 이제 LDL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제 혈관이 딱딱하게 되는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고 이로 인해서 딱딱한 혈관으로 이제 혈압이 상승하게 되게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좋은 걸 많이 먹어야 되는데 식이섬유 맛없는 거 맛없는 식이섬유를 늘려야 됩니다. 채소, 해조류 같은 식이섬유는 이제 콜레스테롤 흡수 및 합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네 번째 이것도 맛있는 건데 탄수화물을 이제 섭취를 적절히 하셔야 됩니다.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서 중성 지방이라는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칼슘이랑 칼륨을 적절하게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고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적당량 섭취가 필요하게 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이제 두부나 미역, 저지방 우유, 깻잎 등이 있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다시마,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인데 다시 정리해보자면 키포인트는 저염식, 저지방식,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면서 고단백질 식이를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저는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 근데 제가 진짜로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계속 이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혈압이 나왔어요. 아, 진짜요? 근데 유전, 저 유전이 있어요. 날씬하신데 고혈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진짜 이렇게 챙겨 먹어야 되겠어요. 맞아요. 네. 맛없는 거 먹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고혈압인데도 도저히 싱거운 걸 못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을 위한 뭐 약간의 팁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고혈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염식이긴 한데 이제 한국 사람들 식습관 자체가 사실 국 없으면 못 먹고 찌개 없으면 못 먹고 막 젓갈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저염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제 저염식을 하게 되면 이제 뭔가 맛이 없으니까 자꾸 막 소금도 더 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선은 간단한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재료라도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면 소금 섭취를 줄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소금 대신에 이제 다른 향신료랑 양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을 조리할 때는 멸치보다는 이제 무나 양파, 고추 또는 이제 마늘 같은 걸 이용하면 약간 좀 적절한 짠맛이 나면서 이제 국물이 맛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고기를 구울 때 그냥 양념해서 굽지 말고 그냥 생으로 굽고 이제 이걸 소금을 양념을 하는 대신에 이제 양파즙이나 과일즙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양념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식을 할 때 간을 보는데 뜨거운 상태에서 간을 보면 혀가 되게 예민해져가지고 짜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음식 맛을 잘 못 느껴서. 그래서 이제 식힌 다음에 맛을 하게 되면은 간을 덜 짜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국이랑 찌개를 아예 안 먹는 게 그렇죠. 좋고요. 만약에 국물이 없다, 못 먹겠다, 그러면 차라리 물이라도 네, 그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고기나 생선, 뭐 채소 같은 거를 이제 먹을 때는 양념을 없이 구운 다음에 이제 희석한 간장 같은 거에 찍어서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 이제 채소 본연의 맛으로 좀 간을 해서 네, 드셔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관대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네. 고혈압 환자가요. 이거는 진짜 피해야 된다라고 할 게 있나요? 그렇죠. 이제 고혈압 환자 중에서도 막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네. 약을 먹는데 혈압이 점점 오르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찾아보면은 음식이 조금 잘못되거나 네. 이제 생활 습관이 조금 뭔가 잘못된 게 있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는 이제 꼭 피해줘야 될 음식 6가지 네.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주식 대신 이제 밥 대신 많이 먹는 빵입니다. 아, 저 이거 여섯 개 네. 중에 몇 개 나오나 한번 볼게요. 네. 1번은 맞아요. 네, 저. 그렇죠. 사실 빵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많이 드시긴 하는데 빵 한 개에는 이제 230mg이라고 하는 나트륨 양이 엄청 많이 들어있고 사실 이제 포화 지방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이제 먹게 되면 혈압 상승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버터랑 마가린입니다. 이것도 좋아요. 그렇죠. 맛있잖아요. 그래서 버터랑 마가린 또한 나트륨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혈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제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먹게 되면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시켜서 동맥경화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즈입니다. 저 그렇죠. 마이 페이보릿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맞아요. 근데 치즈도 역시나 생각보다 나트륨양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이제 이것도 역시나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네 번째는 피클. 역시,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피클 같은 경우에는 좀 느끼한 음식 먹을 때 많이 먹자. 예를 들어 이제 파스타나 피자 먹을 때 둘 다 이제 면 종류라 좋지는 않은데 피클 또한 많은 양의 소금을 포함을 시키고 있어서 이제 신장, 심장 이런 데 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이제 달달한 당류입니다. 예, 설탕은 이제 중독성이 높죠. 네. 자꾸 맛있는 거 스트레스 받아도 단 게 땡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 꼭 먹어줘야 되는 게 이 단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당류랑 정제된 설탕은 이제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살이 찌게 만들면서 혈압도 상승하게 되고 또한 이제 고혈압 있는 분은 당뇨도 잘 생기거든요. 당뇨까지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피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네, 카페인. 저는 저는 이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네요. 카페인은 이제 커피나 탄산음료 또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교감신경 상승장애 이런 것 때문에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이제 빵, 버터, 마가린, 치즈, 당, 카페인, 피클. 이런 것들은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와, 선생님, 저 진짜 여섯 네. 가지 중에 딱 하나 빼고 다 해당돼요. 피클 하나 빼고. 피클 하나 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네. 도움 말씀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요, 이렇게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선생님, 당뇨 환자가 이 다이어트를 할 때 혹시 네. 주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네. 네. 확인해 보도록 하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영상이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참여도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왠지 댓글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걸 안 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3편에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